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나목 씨는 1955년 영화 미망인 제작 당시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를 향한 열정을 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고무신의 한복 차림으로 2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의 식사를 매일 손수 차려가며 치열하게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박나목 감독은 다른 남성 감독들과는 다른 이 모습으로 촬영 현장을 진두지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쪽짓머리 뭐 이런 전형적인 한복 차림 아니었죠? 정답. 삭발. 머리 할 시간이 없어. 응?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그치. 아니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자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아예. 남장을 했을까? 머리를 남장을 했을까? 남장을 했을까? 남자 한복 나서 남장을 하지 않았어. 그래 좋다. 오늘 받아보네. 좋아 그래. 아 자연스러웠어. 좋았어. 아니야? 아니면 수염을 붙이고. 수염을 붙이고. 수염 좋다. 이거 소, 왔다. 이거 왔어. 나 왔어. 왔어 왔어. 수염. 그냥 맨발로 고무신 맨발? 맨발? 진두지 할 때는 맨발로 고무신이랑 한복을 입고 했다는데 그지? 어. 고무신인데 굳이 맨발로 굳이 갈 필요가 없지 고무신이랑 싸우지 마 아니다 여기 저기 있다 제목에 답이 있네 미망인? 미망인 복장으로 아, 미망인 복장이라는 게 있어? 까만 한복을 입고. 까맣게 입잖아요, 보통. 미망인 복장으로. 이것이 터졌는데 왜? 너무 왜 우리 오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되게 우리 오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이 창피했어요? 문제에서 되게 답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문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이런 문제 답이 있다. 진두지휘, 지휘적극적. 아. 그리고 이거 연미복. 나 나왔어. 왜? 장군복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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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장군. 아, 진두지. 이수진 장군의 그치? 옷을 이런, 입고 이런 장군복 다 입고. 용마리 오빠가 문제에 답이 있다고 자꾸 그랬어요, 지금. 아, 아니, 아니면 이런 거 나의 죽음을 내가 촬영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겠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할 정도로 난 여기다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수신 복장으로. 땡겨나 시네. 다시 보자. 자, 지휘자 복장. 장군 복장. 오빠. 야 미만이네. 아기를 얻고 후대기에 애기를 얻고 애기를 얻고 그 애를 얻는다 맡길 데가 없잖아. 그쵸. 애를 얻고 와닿는다. 이거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생각도 못했어. 미만.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채 촬영한 정답입니다. 와. 와 세상에. 대단하시다. 박나목 감독의 영화 제작은 난관의 연속이었는데요. 여성 감독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가 없어서 친언니에게 제작비를 빌렸고 제작사의 이름은 자매 프로덕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다.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스태프들의 밥은 직접 장을 봐서 만들었으며 와. 한 살배기 딸을 맡길 곳이 없어 등에 업고 촬영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반 작업을 할 때는 새해부터 여자와 일을 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 녹음기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훗날 영화 촬영을 두고 출산보다 힘들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기! 기! 감독님의 모습이야. 진짜 이렇게 보면 감독님 아닌 것 같아. 정말. 진짜 귀한 사진이다. 우리네 엄마의 모습인데. 중간에 계신 분 이거. 어, 와. 옆에 엄영란 선생님. 오, 맞다. 아, 진짜? 우와. 오른쪽에.
이 시대적으로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야. 아기를 업고 그 그러니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이게 왜냐면 50년에 우리가 6.25잖아. 그치. 그 후에 5년 후니까 되게 어려울 때거든. 어려울 때지. 대단하신 감독님이시다. 앞서가셨다. 앞서가셨어.